극락조화 두 개인데요. 이 극락조화 두 개를 합치려고 그래요.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더 튼튼하고 좋은 건데 사무실에서 키우던 거고요. 사무실에서 죽어가길래 갖고 내려왔던 겁니다. 얘는 더 약한 거를 집으로 가져왔던 거고 집에서 키웠는데 이두 개를 화분을 지금 분갈이해서 합식을 하려 합니다. 그이 도자기 화분은 손으로 탁탁 털어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꼬챙이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시켜서 떼어낸 다음에 분갈이를 시도합니다. 도저히 못 뽑아가지고 부러뜨렸어요. 뿌리를. 역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란 집에서 자란 것이 9,000원 주고 산 거고요. 사무실에서 자라다 죽어가는 것 같아서 한게 얘가 15,800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바람, 그러니까 통풍, 햇빛 중에 햇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초가 작아서 화분에 비해서 이걸 심어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란 게 그래도 거실에 햇빛이 있어서 잘 자랐네요. 이제 정리하고 분갈이 해야죠. 공기층 확보 때문에 집어넣었던 이게 너무 꽉 껴서 정말 힘들게 뽑았고요. 아쉽게도 얘네들 뿌리들은 다 뽑아. 이렇게 엄청나네요. 되게 잘 자랐네. 마사토를 넣고요. 다시, 예, 언제나 저희가 그렇듯이, 펄라이트 2호하고 상토, 이거를 3대, 그러니까 펄라이트 1, 상토 3의 비율로 섞어요. 물론 이게 지금 6대 2입니다. 물론 개랑 컵에 따라 다 크기가 다른 거긴 하게 양이 다 다르겠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넣고요. 엄청 잘 자라던 건 사실 영양빨이죠. 햇빛과 어쩌면 통풍보다 더 중요한 게 햇빛인 것 같습니다. 통풍은 저희 집에 자주 없기 때문에 통풍을 못 해줍니다만이. 압축 건개분을 넣고요. 한 움큼 다시 또 씌우고 항상 소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어떤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자르고요. 너무 많이 자랐네. 잘 자랐네. 뜯기기도 했지만. 아직 있으니까 넣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화분이 크니까.
흙을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야 되니까 이 흙도 일단은 어떤 병균에 걸린 건 아니니까 그대로 재활용하겠습니다. 흙도 집어넣고 그 흙을 집어넣으면서 저 흙은 이제 1년 된 거니까 영양분이 다 사라졌으니까 상토랑 같이 섞어서 집어넣겠습니다. 상토도 더 이렇게 같이 섞고요. 기존의 흙이랑 같이 더 넣어요. 기존의 흙도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아무리 이게 병균이 없다 하더라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인 물, 그 물을 그 도자기 화분에다가 흙을 넣고 다 끓여서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흙을 다 여기 거의 높이까지 해놓고요. 예, 그 다음에 물을 세 번을 줍니다. 얘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흙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뿌리는 얘를 더 받아들여가지고 예, 뿌리 이렇게 뿌리와 흙 사이에 공극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분갈이 끝합니다. 그러니까 참 계피가루도 넣습니다.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리고 얘가 영양분이 되니까. 예. 가루를 넣고 다시 흙을 넣고 흙의 높이는 거의 높이를 화분의 높이까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밑에다 하라 그랬는데 저도 전에 해보니까 물의 힘에 의해서 더 내려가니까 그리고 흙을 누르지 않고요. 물에 의해서 물을 세 번을 물 줍니다. 한번 물을 뿌리고 얘를 잡으면서 위로 올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물이 들어가고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또한번 그런 식으로 또 잡아당기고 물 주고 하면 어느 순간 이 뿌리가 다 완전히 안착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주고 분갈이 끝합니다. 화분의 높이까지 합니다. 흙을 누르지 않고 하니까 물에 의해서 내려가는 정도로 또 이렇게 물 주는 화분의 그물 높이까지 내려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꾹꾹 누르지도 말고 흙을 살살살 하면서 높이 이 화분의 거의 높이까지 합니다. 분갈이 끝. 기존 화분에 마사토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이라서 평상시보다는 좀덜 넣습니다. 그 상토와 펄라이트만 할 때는 정말 화분 끝까지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물의 높이에 의해서. 그럼 이제 분갈이 끝하고 물 주러 가겠습니다.